강력한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면서 하늘길과 철길, 바닷길 모두 다 막혀버렸습니다. 300편이 넘는 여객기가 결항했고 기차도 평소보다 운항 횟수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죠. 기차도 넘어갈 정도의 바람이 예상됐으니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6호 태풍 카눈 북상과 함께 출발 알림판에 결항을 알리는 안내가 떠 있습니다. 갑작스런 결항 소식에 대체편마저 지연되자 승객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원래 1시 반 비행기인데 이제 처음에 결항됐다가 다음 비행기로 지금 또 이제 잡아놨는데 또 그것도 지연된다 그래서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공항 도착한 것만 하면 거의 4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휴가철인 요즘 여행객으로 붐볐을 국내선 출국장도 잇단 결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14개 공항에서 운항 예정이었던 항공편 702편 중 전날 294편이 미리 결항했고 오늘 46편이 추가로 결항했습니다. 철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KTX와 SRT 등 고속열차 108편과 일반열차 등 총 300편이 넘는 열차가 운행이 중단됐고 50여 편은 구간이 조정돼 운행됐습니다. 그나마 운행했던 열차들도 태풍이 지나는 구간에서는 서행하면서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오후 7시에 부산 가는 기차를 예약했었는데 그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부랴부랴 찾다가 이제 겨우 3시 거를 잡긴 했는데 지금 일정도 다 꼬이고 원래 하던 일도 취소했거든요. 바닷길 역시 파도가 높아지면서 온종일 전면 통제됐습니다. 여객선 102개 항로 154척과 도선 76개 항로 92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3년 만에 재개될 한중 여객선도 출항을 하루 미뤘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